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권채훈 작가님의 단편 이런 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없이 알콩달콩 살아가던 중년의 부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내가 한승탕에서 괴액 썩인 꿰매 빠졌는데요. 남편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두 부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른 봄, 권채훈. 1. 싱크대 쪽에서 나던 물소리가 그쳤다. 아내가 수도꼭지를 꽉 잠그지 않았는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내는 더 이상 기척이 없다. 태식은 자기 숨소리에 흠칫 놀라 방 안을 둘러본다. 그의 시선은 방바닥에 펼쳐놓은 신문에 머물러 있지만 신경은 온통 아내의 읽을 수 일투족에 쏠려 있다. 그러는 그를 의식하는지 아내도 소리 없이 움직인다.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온갖 소리를 냈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도 그녀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렸고 사이렌 소리 내는 청소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새 청소기를 사야겠다고 투덜댔으며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착착 접어 손바닥으로 탁탁 두들긴 다음 활활 털어서 넣는 소리는 아내가 집안일을 마쳤다는 신호였다. 일요일 아침이면 그는 안방에서 신문을 뒤척이며 아내가 내는 소리들을 느긋하게 즐겼다. 그러나 이제 아내는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물걸레로 대충 훔치는 것으로 청소를 대신했으며 빨래 근조대에 아무렇게나 늘린 옷가지들은 구기구기 됐다. 적막해서 그런지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한참 지난 것 같은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집안의 적막을 깨뜨리며 인터폰이 울린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는다. 방 안까지 들어온 햇살 속에서 떠돌던 먼지 입자가 흩어진다. 그는 손바닥에 햇살을 받아본다. 손가락이 꽃처럼 발그레하게 피어난다. 아내 역시 저 인터폰을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인터폰 소리는 집안에 사람이 있는 걸 다 안다는 듯 끈질기게 울린다. 아내의 축 처진 목소리가 인터폰을 받는다. 네, 알았어요. 뺀다고요. 뺀다는데 왜 자꾸 성화해요? 글쎄, 키를 못 찾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견인차라도 불러서 빼세요. 아내의 목소리 톤이 낮은 라에서 높은 라까지 올라갔다. 라시도레 미파솔라. 그는 금반을 두드리듯 손가락으로 엄기를 짚어본다. 아내는 화가 나서 소리를 내지 않기로 한 걸 잠시 잊었나 보다. 안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서슬에 먼지가 한바탕 춤을 춘다. 아내는 이제부터 잠을 잘 판이다. 그는 광고 문구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읽은 신문을 접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오늘의 날씨를 소리내어 읽는다. 꽃샘 바람이 조금 쌀쌀하겠지만 집안에 있기엔 아까운 날씨. 들판에 나가 이런 봄을 느껴보면 어떨는지. 그는 딸꾹질이 나오는 바람에 읽던 신문을 팽개친다. 또 시작이다. 요즘 들어 툭 하면 딸꾹질이 나온다. 명치 부근이 무지근한 것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내과에서 위내시경으로 검사를 했는데도 이렇다 할 이상은 없었다. 신경성인 것 같다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일주일 동안 먹었지만 언젠게 통 뚫릴 생각을 낳는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왕소금을 한 줌 입에 틀어넣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켠다. 아내가 보았다면 또 촌티를 낸다고 비죽거렸겠지만 그까지 수화제보다는 한결 속이 뚫리는 느낌이다.
그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온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경비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경비원 김씨가 다급히 그를 불러세운다. 뻔한 소리일 게 분명하지만 그는 뒤돌아보며 태연스레 묻는다. 왜 그러십니까? 차 좀 빼줍시사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요? 우리 차가 어땠어요? 주차장에 반듯하게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볼썽사납다고 한쪽으로 치워줬으면 했어요. 한쪽 어디요? 여기가 특급 호텔이라도 된답니까? 그 너무들 하는 거 아니요? 그는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자동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경비실 앞에 바짝 붙여놓은 1톤 트럭의 바퀴를 발로 툭툭 차고는 돌아선다.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공손하게 꾸민 말 끝에 뒤쫓아 나올 혀차는 소리까지 늘 되풀이되는 대사다. 그 역시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 아파트 앞에 퇴색한 포장을 둘러친 낡은 트럭이 서 있었다면 당장 치우지 못하느냐고 경비원을 달달 볶아댔을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을 팔러 이 아파트에 들려댄 트럭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아주 북박이로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순전히 아내 때문이었다. 그가 경찰서로부터 호출을 받은 것은 직장에서 대기 발령을 받은 직후였다. 주부 도박단,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그의 집에서 터진 것이었다. 유치장에 갇힌 아내는 기왕에 터진 것이니 속 시원히 다 털어버리겠다는 투로 주워 숨겼다. 폐물은 물론이고 집 문서며 그의 승용차 등록증까지 내다가 모두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련 없이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알량한 퇴직금은 사채업자에게 넘어갔던 집 문서를 되찾고 아내가 풀려나도록 물어야 할 벌금을 채우는 데에도 빠듯했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내리 이틀을 죽은 듯이 자고 일어난 아내는 턱없이 당당했다. 이제부터 내가 먹여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내가 딴 거야. 아내는 그 앞에 자동차 키를 내밀었다. 그는 회사에 사표를 내던 날 죽자 하고 퍼마시고서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그의 승용차를 몰고 오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터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내는 그의 발 앞에 키를 던져놓고 방을 나갔다. 그는 방바닥에 떨어진 자동차 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손때 묻은 열쇠고리의 십자수 장식이 구질해했다. 그는 자동차 키를 집어던져 버리려다가 마음을 돌려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막막할 뿐이었다. 아내는 신통하게도 얼마 안가 일자리를 구했다. 그 일이라는 게 그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요상한 것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내는 별탈 없이 살림을 꾸려나갔다. 저녁을 지어놓고 나간 아내는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아내는 그러고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는 누가 입에 재갈이라도 물려놓은 것처럼 아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가 한다는 일도 통화하는 것을 귀동냥에서 대충 짐작할 뿐이었다. 아내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했었느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굴었다. 끼니마다 그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식탁에 올렸고 언제라도 입을 수 있도록 말끔히 손질한 시어처를 옷장에 가지런히 걸어놓았다. 그는 그 시어처를 꺼내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매일같이 도서관에 간다. 안녕하세요.
자료실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그에게 출납을 맡고 있는 도서관의 여직원이 반색하며 인사를 건넨다. 반색하는 그녀가 왠지 부담스러워 그는 목례만 하고 늘 앉던 자리로 가앉는다.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았지만 굳이 그것을 들여다볼 마음은 애당초 없었다. 그의 도서관 출입은 그가 하루를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다가 선택한 것이다. 그는 면벽수도승처럼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렸다. 무엇이 아내를 그 엄청난 도박판에 끼어들게 했는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공연이 이렇게 허품만 잡을 것이 아니라 진작에,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온 그날로 요조를 내도 냈어야 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지쳐보여 한숨 푹 재워놓고 보자고 했던 것이 어물어물하다가 어이없이 끝없는 냉전으로 치닫는 바람에 애꿎은 담배만 늘었다. 아무리 여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라지만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편네가 전 재산을 노름판에서 날리고도 무슨 배짱으로 그리 뻣뻣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는 문득문득 아내가 무섭다. 도서관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아내가 정말 13년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가 맞는지 의심이 들며 유치장에서 누군가와 바꿔치기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얼토당토하는 망상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옛 이야기를 워낙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옛날 옛날에 아주 옛날에로 시작하곤 했던 할머니의 재미나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긴 겨울밤도 짧았다. 할머니는 화롯가에 꽂아놓았던 부손으로 화롯불을 꼭꼭 눌러 다독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우에 홀려 넋이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지금까지도 오롯이 귓가에 살아남아 있다. 산마루에서 처녀로 둔갑한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여우가 입속에 넣어주는 구슬을 그만 꿀꺽 삼키지 못해 대꽃챙이처럼 말라 죽은 나무꾼이며 열 사람을 채우지 못한 채 손을 잡고 여우 고개를 넘다가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한 사람씩 잡은 손을 놓치고 만다는 나그네들은 하나같이 모두 남자였다. 이야기를 밝히면 가난하게 산다는 할머니의 지청구를 들으면서도 할머니가 오늘은 이만하고 그만 자자고 하면 그는 아이 더 해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우는 그의 사람이 되었나? 하며 한쪽 발은 이미 꿈나라에 가 있는 할머니의 발을 흔들며 다음 이야기를 조르곤 했다. 문풍지가 떠는 소리는 둔갑한 여우가 찾아와 문을 흔드는 것 같았고 할머니의 젖가슴에 코를 박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는 나무꾼이고 나그네였으며 끝내 구슬을 삼키지 못하고 오줌을 지리곤 했다. 세상에 다시 없이 남편밖에 모르던 아내가 무엇에 홀려서 그런 큰일을 저지르고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맹랑하게 그를 빤히 쳐다볼 수 있는지 그럴 때면 아내는 생판 모르는 여자 같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그놈의 한증막에 드나들면서 부터인 것 같다. 연거푸 셋이나 자연유산한 뒤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아내는 무척 애를 끓였다. 아이가 들어서는데 좋다는 약은 어떻게든 구해서 먹었고 불임 클리닉을 들락거리고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 지방에도 다녀오는 눈치였다. 나중에는 백일 기도까지 드리는 것 같았지만 팔자에 자식이 태이지 않았는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입대 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 신심없이 욕심만 앞세워서 그랬을까. 아내는 아이 대신 허리병만 얻었다.
가난한 집의 팔남매 가운데서도 마지인 그는 아이를 그다지 원치 않았다. 자식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서록 아이가 영영 생기지 않는다 해도 아내를 원망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것이다. 허리가 아프다고 누워 지내다시피 하던 아내가 계란장수와 어울려 한증막에 드나들면서부터는 아프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서비스도 한결 달라진 탓에 아내가 꽃향인지 뭔지가 좋다며 밤 12시가 다 되어 나가서 새벽녘에야 돌아와도 그는 별로 탈을 잡지 않았다. 그는 그런 곳에서 도박판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판에 아내가 휩쓸린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출장을 가면 아내는 어레 한정막에서 밤을 보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발그레한 얼굴로 맞이하는 아내가 유독 예뻐 보여 그는 되레 아내에게 한증을 권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는 노름이라면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렸다. 그의 아버지가 노름으로 일생을 망쳤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노름의 희생자였다. 아버지는 1년 동안 머슴살이에서 받은 사경을 하룻밤에 다 날리는 맹문이었다. 기껏해야 곤이 사든 어머니의 머리채나 잡을 줄 알았지 식구들에게 여발한 듯이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는 위인이었다. 자다 말고 아버지에게 흠신 두들겨 맞은 어머니는 이불을 덮어쓰고 꼼짝 않고 누워있어 꼭 죽은 줄 알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떡감지를 이고 대문을 나서고 냈다. 어린 동생들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등에 가녀린 목을 늘어뜨린 채 혹처럼 매달려 있었다. 떡감지에 눌려서였는지 늘 등에 매달려 있던 동생 때문이었는지 어머니는 툭하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무엇이 얹혔다고 답답해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왕소금을 한 줌 먹이고는 어머니와 함께 채 내리는 집을 찾아 나서곤 했다. 그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운 것은 둘째치고 노름꾼의 아들이라는 것이 창피해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탓에 아내가 마땅찮아 하는 구부정한 자세로 굳어버렸다. 아버지는 뼈가 연결지도 않은 그의 어깨에 짐을 잔뜩 지워놓고 집을 나간 채 종무 소식이었다. 그는 지금도 길을 가다가 후줄그레한 노인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자동 판매기에서 캔 커피를 하나 뽑아들고 휴게실로 들어갔을 때 언제 뒤따라왔는지 술랍 여직원이 말을 건넨다. 심심풀이 삼아 펼쳐놓고 있는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집을 눈여겨보았던 모양이다. 그는 그녀를 흘끼 쳐다보고 담배를 피워문다. 여자들 속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그는 들고 있던 캔 커피를 내밀며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우둥퉁한 데다 파마끼 없는 단발머리에 누리끼리한 얼굴은 생기라고는 없어 보인다. 매력 없는 여자다. 그는 그녀가 자기에게 꼼살갑게 꾸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참이나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놓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다.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불쑥 내놓는다.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이번 주는 6시예요. 이따 저녁이나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휴게실을 나간다. 그녀의 엉덩이가 꼭 끼는 타이트 스커트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도서관 앞의 버스 정류장에 그녀가 서 있다. 그는 앞장서서 걷는 그녀를 두어 걸음 쳐줘서 따라간다. 한불역을 지나 이면도로로 들어서니 음식점의 돌출 간판들이 번쩍이고 있다.
그녀는 그 여사를 묻는 듯 고깃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그는 그녀를 지나 간판을 살피며 앞으로 걸어간다. 일식집 앞에서 그녀를 돌아보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무얼 드시겠습니까? 사시미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구탕으로 하겠습니다. 매운탕이야 따라 나오니까 그냥 사시미로 하시지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이 없다. 반찬과 술이 먼저 나왔다. 그도 그녀도 단숨에 첫 잔을 비운다. 영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괜한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생선회가 나왔으나 그녀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 좀 드시지요? 맛있는데요? 음식점은 잘 찾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 생선에 못 먹어요. 먹었다 하면 꼭 탈이 나거든요. 네, 일을 어쩌지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녀가 비시시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흰 목덜미가 불빛에 드러났다. 술기운 탓일까 조명 탓일까 문득 그녀를 안고 싶은 열망이 솟구친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고 나서 서둘러 잔에 술을 따른다. 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순미의 가슴에까지 쿵 하고 울린다. 남편이 나갔다. 그녀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쉰다.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쉬 잠들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서 제갈 길로 가자고 소리치고 싶다. 동거 이혼이 있다더니 아마도 그 짝이 난 것 같다. 10년이 넘게 살아왔으면서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다. 하긴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 판에 남편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판에 달라붙어 끝장을 볼 배짱이 그녀의 속 어디에 있었는지 골백분을 생각해도 모를 노릇이긴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필시 무엇에 쉬었던 것일게다. 차라리 쌍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든가 늘씬하게 얻어맞기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남편의 속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 남편이 회사에 사표까지 내면서 순순히 벌금을 물고 집문서도 되찾아왔기에 한번 흠신 두들겨 맞으면 용서가 되려니 지레 안심한 것이 불찰이었다. 죽었수 하고 맞아 쏘라. 손이 발이 되게 빌어라. 어쩔래 하고 뻗대라.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애당초부터 도망가라. 유치장에서 여자들이 별별 충고를 다해 주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어느 것도 통할 것 같지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그렇게 믿었던 남편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일까? 그녀 자신도 모를 엉뚱한 무엇이 그녀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게 그렇게 당돌하게 뻔뻔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도 아니었고 도대체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긴 했지만 먹여 살리면 될 거 아니냐고 뻗쩡 다리를 놓는 그녀를 남편은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그렇다고 남편이 용서했던 건 아니었다. 그날로 남편은 잠자리를 작은 방으로 옮겼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으며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집안에서 말소리가 사라졌다.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틀지 않았고 심지어 전화도 걸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아무 소리 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수도물을 틀 때조차 조심스러웠다. 아무래도 남편은 그녀를 말려 죽일 작정인 것 같다.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친 만큼 무엇인가 일을 해서 살림을 꾸려나가야겠는데 실상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그참에 어떻게 지내느냐며 계란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자기는 벌써 이혼을 했고
아주 한정막에 들어부터 먹고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한번 나와봐. 그쪽으로는 발길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럴 것도 없으니 어떠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니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리웠다. 아무도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죄인이었다. 죄인은 죄인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오랜만에 꽃탕에 들어갔다 나오니 몸이 개운했다. 계란상수는 벌거벗은 여자를 엎드려 놓고 부황 단지를 붙이고 있었다. 한 번에 만 원씩이니까 하루에 다섯 명만 하면 5만 원. 그녀는 어느새 샘을 넣고 있었다. 엎어놓은 유리병 속에 동그란 살덩이가 봉긋하게 솟아올랐다. 유리병을 떼어내자 허연 등에는 둥그런 고무도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검붉은 자국이 남았다. 계란상수는 엎드린 여자의 등에 오일을 바르고 재빠르게 손을 놀렸다. 사모님, 시원하시죠? 그녀는 어울리지도 않게 간지러운 목소리로 아양을 떨었다. 일을 끝낸 계란상수는 매점에서 커피를 샀다. 헛부항은 쉬워. 나도 수은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야. 저번에 얼굴 솜털 제거해 보았지? 그것도 해보려고 해. 그 외에 천둥 한증막에 자주 오던 문신하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한테서 문신하는 걸 배우고 있어. 눈썹 문신은 한 번 하는데 최소한 5만 원이야. 5만 원. 계란 장사하던 트럭을 날리고도 모자라 그녀까지 끌어들여 망하게 한 그 여자는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펼쳐 보이며 세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룻밤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노름판에 계란장수 주제에 어쩌자고 끼어들었는지 그네들이 계란장수를 끌어들인 것은 어쩌면 그녀를 노린 포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계란장수를 따라 한승막에 처음 갔을 때도 그네들은 한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네들은 얼굴의 솜털을 뽑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등에 부항을 붙이고 있거나 했고 그도 아니면 삥 둘러앉아 화투를 쳤다. 한증막에 계란을 대느라고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계란장수는 그네들과 언니 동생하며 지냈다. 화투판 옆에서 구경이나 하겠다고 앉아있던 계란장수가 어느 결행가 화투상을 들게 되었다. 그날 계란장수는 500만 원을 땄고 그 다음 날은 700만 원을 땄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1000만 원을 잃었고 나흘째 되는 날에 전세 보증금을 닷새째에는 밥줄인 트럭까지 날렸다. 그 자리에는 새로 신이 내려 그림같이 맞힌다는 점쟁이까지 붙어 있었다. 그 점쟁이가 그녀를 가리켰다. 오늘 우는 당신 거야. 계란장수가 그녀를 떠밀었다. 내 트럭만 찾아줘. 운이 왔다잖아. 그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그 트럭을 땄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새 차를 선물하려고 남편 몰래 붙던 적금을 깨어 날린 것을 시작으로 결혼 반지를 잡히고 승용차 등록증을 잡히고 나중에는 집 문서까지 고스란히 그들의 손으로 넘어간 후에야 정신이 들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돈은 한 푼도 찾지 못하고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수사관들 덕에 점퍼를 둘러서서 얼굴을 가린 그녀의 모습이 TV 뉴스 시간마다 나와 전국적으로 망신만 당했다. 아무 말 않고 그녀를 내치지 않는 남편이 고마워 어쩔 줄 모르겠던 것도 잠시. 그만한 일로 잘 다니던 회사에 덜컥 사표를 낸 남편이 차차 등신같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날이면 날마다 차려입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저녁상을 봐놓고 집을 났을 때까지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될 수 있으면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불어 그러는 모양이지만 이제는 가깝정이 나다 못해 남편의 얼굴을 보면 꼭 폭발하고 말 것 같아. 그녀 역시 될 수 있는 대로 남편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죽으란 법은 없었다. 계란상수는 어용만 앞섰지 도통 솜씨가 따라주지 않아 솜털 제거하는 일과 문신하는 일이 자연스레 그녀에게로 넘어왔다. 어려서부터 손끝이 야물다는 말을 들어왔던 그녀는 두 달도 안 되어 서너 군데의 한증막에 단골을 잡을 수가 있었다. 이대로만 나간다면 두 식구 먹고 사는 것쯤은 너끈할 것 같았다. 그녀는 감초, 당귀, 어성초, 백목령, 민들레, 녹두, 살구시 등 피부에 좋다는 온갖 한약재를 분말로 만들어 특수 한방팩을 개발했다. 의외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언니 동생 하는 것도 처음에 입을 떼기가 어려웠지 한두 번 하다 보니 입에부터 손님들 비비 맞추기가 훨씬 수월했었다. 그렇게 매선 연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이 그녀가 그 바닥에 빌붙어 살아가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진작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지. 어쩌면 그녀는 흔히들 말하는 장사 체질인지도 모른다. 아따거 미친년 아주 껍데기를 잡았더냐 뜨더? 어머 이 언니 이거 처음 하시나? 만져봐요. 얼마나 매끈매끈한가. 내가 서비스로 특수 한방팩까지 해드릴 테니까 걱정 접어두시고 턱 믿고 맡기시라는데 그러네. 피부과 전문 한의사가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이 한방팩 한 번만 해보시면 또 안고는 못 베기실걸? 뽀송뽀송하니 낭낭 18세는 저리 가라야. 그녀는 이미 능란한 장사꾼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님이 되었다 하면 아무리 거칠게 나오는 여자라도 농치고 얼러 마사지 한번 받을 걸 두 번밖에 했으며 숱짙은 눈썹까지 밀어내고 문신을 하게 하고야 말았다. 차츰 수입이 늘어가서 남편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또 세상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만이 꼭 사람 사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해보게 되는 것이었다. 도대체 남편은 언제까지 입을 봉하고 있으려나.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고 해도 내 오늘은 결판을 내리라 하고 번번이 다짐하지만 집에만 들었으면 그녀의 입은 뻣뻣하게 얼어붙어 숨을 쉬는 것까지 힘들 지경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방 안에 틀어박혀 냉각기라도 돌리고 있는지 집안 공기가 싸늘하니 사르란 판 같아 말소리라도 내는 날에는 쨍그랑하고 파열할 것 같았다. 그 긴장을 아침마다 깨뜨려주는 것이 인터폰 소리였다. 그녀는 그 인터폰 소리를 자기가 매일 아침 기다렸다는 사실을 오늘 문득 깨달았다. 인터폰 소리에 남편이 짜증이라도 냈으면 그래서 남편의 말문이라도 열렸으면 하고 기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귀와 입을 꾹 닫은 채 꿈쩍도 않았다.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롭다. 이 아파트로 이사오던 날 남편은 앞에 막힌 데가 없어 종일 해가 들어 좋다는 말을 하고 또 했다. 그녀도 남편이 그간 말은 하지 않았어도 햇빛을 무척 그리워했구나 하며 덩달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에 살던 반지하방은 아침나절에 잠깐 해가 드는가 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온종일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안색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제 햇빛은 가득한데 그 빛을 가리느라고 커튼을 치고 이불까지 둘러쓰고 있으니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생리일이 가까워진 탓인가. 유난히 남편이 그립다. 남편의 팔을 베고 누우면 금방 잠들 수 있을 텐데.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속옷을 훨훨 벗어붙이고 거울 앞에 선다. 40이 내일 모레지만 젖꼭지 한번 물려보지 못한 가슴은 터질 듯하다. 몸매가 끝내주네. 요 매끈한 살결하며 탱글탱글한 엉덩짝하고 신랑이 환장하겠구먼. 한정막에서 숱하게 들어본 말이다. 그녀는 왼손으로 젖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을 거기에 갖다 댄다. 거울 속의 그녀가 온몸을 비튼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몸의 리듬에 마음을 맡긴다. 온몸의 말초신경이 들고 일어난다. 아우성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쓰러진다. 3.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귀가한 차들로 빼곡하다. 태식은 경비실 앞에 서 있는 트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주위에 서 있는 번들레한 중형차들 때문에 트럭은 그 주제꼴이 한결 추레해 보인다. 언제 세차를 했는지 흙먼지가 달라붙은 번호판은 식별할 수가 없고 초록색 포장은 바랄 대로 바래 희끄무레하고 진흙이 덮개로 낀 바퀴는 바닥에 철컥 붙어있는 것만 같다. 아내가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 그에게 그 트럭의 키를 던졌을 때만 해도 그는 트럭을 끌어다가 어디 후미진 골목에 처박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건 마음뿐이었다. 그쪽으로는 눈길조차 주기 싫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트럭은 어느새 이 아파트의 흉물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저 흉물을 어서 치워야지 하던 마음도 슬며시 사라지고 구질구질한 트럭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안달하는 주민들이 밉살스러워 내처 그 자리에 방치한 것이었다. 그는 문득 트럭에 올라본다. 운전석이 덜렁하니 높아 앞이 잘 보이고 기대어 앉으니 그런대로 편하다.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차가 낡았다는 느낌도 없다.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인가.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아내를 이해하고 싶은 것이 그의 본 마음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그의 눈치를 보면 보는 대로 시치미를 뚝 떼고 태어나면 또 그런 대로 그의 속에서는 분이 치밀었다. 어쩌면 그 분은 예전에 사귀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일런지도 모른다. 아내는 그의 죄값에 아버지의 목까지 얹어 더 무거워진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떠도는 혼이 아내에게 들어간 것일까.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아버지를 찾았다. 태식아, 너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어디를 어떻게 떠도는지 혼이라도 꼭 찾아야 한다. 그게 자식된 도리다. 어머니는 머리에서 떡감지를 내려놓는 날이 없었으면서도 아버지를 찾는 일을 그만둔 적이 없었다. 누가 부산에서 보았다고 하면 한달음에 달려갔고 비슷한 사람이 공주에 있다더라 하면 그 쥐니를 가릴 새도 없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아버지는 사기 도박꾼들과 함께 전국을 떠도는 것 같았다. 그 형편에도 신문을 보았던 것은 아버지가 붙잡혀 들어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다. 그런 뜬소문도 전해주는 이가 뜸해지더니 아버지는 그의 집에서 아주 사라지고 말았다. 아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가슴속으로 또 그의 형제들의 가슴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린 것이었다. 다들 성장해서 각기 제살길을 찾아 살 만큼 살게 되었지만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 얘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망령을 아내가 불러들인 것이다. 아내가 노름을 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아버지였다.
아내와 화해하기 이전에 아버지와 먼저 화해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갑갑증이 났다. 그는 불이 나게 트럭에서 내린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아까 들어올 때 없던 붉은 불빛이 그를 반긴다. 둘러친 주황색 포장이 깨끗한 걸 보니 새로 시작한 포장마차인가 보다. 제가 첫 손님입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나 앉아 있으면 딱 어울릴 법한 30대 후반의 사내가 수줍게 인사를 한다. 개시를 잘 해야 할 텐데 아무거나 좀 줘봐요. 우선 소주부터 한 병 주시고. 오징어가 싱싱한데 데쳐 드릴까요? 그러세요. 소주병과 잔을 내놓는 사내의 손이 영 서툴다. 전화나 따라지 신세인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두 잔이 거푸 들어가니 금세 술기운이 전신에 쫙 퍼진다. 전에는 뭘 했어요? 예? 오징어를 손질하던 사내가 화들짝 놀란다. 놀라긴. 그렇게 심장이 약해갖고 어디 술 장사하겠습니까? 어리벙벙해하는 사내의 얼굴에 아내의 얼굴이 겹친다. 집에만 있던 여편네가 무슨 재주로 돈을 벌겠다고 나돌아다니는지 원. 큰소리 뻥뻥 쳤으니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심사였지만 저리 서툰 사내를 보니 아내의 행색도 보나마나 뻔하다. 언제 생겼지? 점퍼 차림의 사내 둘이 반갑다는 듯이 포장을 들추고 들어선다. 주인 사내는 얼른 그쪽으로 돌아선다. 잠시 후에는 노래방에 들렸다 온 듯한 패거리까지 들어와 포장마차 안이 잔치집처럼 떠들썩했다. 그는 그 유쾌한 분위기에 밀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취한 눈으로 보아서 그런지 아파트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인다. 트럭의 문을 여니 그냥 열린다. 아까 잠그지 않았던가 보다. 운전대에 기대니 아무 쓸모없이 지청구나 받으며 서 있는 트럭이 어머니처럼 따스하게 느껴진다. 그는 더듬더듬 주머니에서 키를 찾아 시동을 걸어본다. 트럭은 쿨럭쿨럭 몇 번 기침만 하고는 그만이다. 차 소리에 경비원이 뛰어나오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 그는 시동 걸기를 그만둔다. 빌어먹을. 언제부터 경비원 눈치나 보고 살게 되었을까. 그는 운전대를 그려안고 눈을 감는다. 4. 오늘은 재수가 좋았던지 마사지가 세세다. 눈썹 문신을 5시나 약속받았다. 한증막에 10% 떼어주고도 수입이 짭짤하다. 순미는 전철이 다니기 시작하는 5시까지 기다릴 것 없이 택시를 탔다.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창피하여 큰 길가에서 내리곤 했던 것도 다 지난 일이다. 그녀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택시를 내렸다. 현관 앞에 서 있는 트럭은 정말 눈에 거슬린다. 남편을 구슬려 키를 받아내야 할 텐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런데 웬일인지 트럭 속에 누가 있다. 그녀는 차창에 눈을 바짝 대고 들여다본다. 남편이 쓰러져 있다. 그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트럭에 올라가 남편을 마구 흔든다. 술 냄새가 진동한다. 술에 취한 거였구나. 그녀는 남편을 등받이에 기대어 놓고 한숨을 돌린다. 남편의 고개가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 언제 머리를 감았는지 냄새가 고약하다. 남편의 머리를 확 밀쳐버릴까 하다가 그만둔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주위가 어슴푸레 밝아왔다. 그녀는 몸을 돌려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사람이 누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낯설기가 짝이 없다. 등을 돌리면 남이라더니 옛말에 그런 말 하나 없다던 어른들의 말이 새삼스럽다.
좁은 차 안에 술 냄새가 꽉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차창을 내리려면 시동을 걸어야 한다. 마침 키가 꽂혀 있다. 그녀는 남편을 밀쳐놓고 키를 돌린다. 크르릉 크르릉 해수병 든 노인네의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 차고 사람이고 낡으면 다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일까.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키를 돌려본다.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 그 소리에 남편이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리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린다. 이봐요, 이봐요, 이제야 차를 빼는 겁니까? 경비원 김씨가 차문을 탕탕 두드렸다. 그게 출발 신호이기라도 한 듯이 남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악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린다. 차체가 한 번 덜컹하더니 트럭이 앞으로 쑥 나간다. 그녀는 당신 음주운전하려고 하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본다. 하기는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 술은 깼을 것이다. 남편은 앞만 보고 달린다. 트럭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올림픽 도로로 접어든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차가 하나 둘 느는 듯 하더니 금방 도로에 가득하다. 그녀는 남편의 옆모습을 슬쩍 훑어본다. 밤새 자란 턱수염이 끝이라고 고집스레 꾹 담은 입이 밉살맞다. 그녀는 남편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곱슬머리를 올려주려고 무심코 올라가던 손을 도로 내리고 머쓱해서 강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강물은 잔잔해서 그 흐름을 느낄 수조차 없다. 한강 둔치를 달리는 한 쌍의 자전거가 눈에 들어온다. 그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간다. 트럭은 부쩍 속력을 올려 다른 차들을 앞지르고 있다. 이 트럭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얼마일까? 트럭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 중부 고속도로로 접어든다. 그녀는 자꾸 눈이 감긴다. 잠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자꾸 까무라진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잠이 든다. 춥다. 그녀는 한 차례 어서서 떨고 눈을 뜬다. 남편이 옆에 없다. 그러고 보니 트럭이 들판 가운데에 서 있다. 차문을 열어본다. 발밑이 바로 논이다. 그녀는 발 디딜 곳을 찾아 차문을 잡고 버둥거린다. 저 멀리 꺼멓게 그슬린 밭둑에 남편이 쭈그리고 앉아있다. 청승도 가지가지다. 여기서 뭐해? 그녀도 남편 곁에 쭈그리고 앉는다. 남편이 그녀에게 어린 쑥 한 줌을 내민다. 벌써 쑥이 나왔어. 쑥 냄새가 향긋하다. 언뜻 보아서는 그저 검은 밭둑인데 여기저기 쑥이 뽀얗게 올라와 있다. 어렸을 때 말이야 봄이 제일 지겨웠어. 요렇게 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밭둑에 붙어 살아야 했거든. 바람은 또 왜 그렇게 부는지.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그걸 핑계삼아 울곤 했지.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서 어머니가 나들이 할 때만 입던 나일론 치마 폭처럼 현란한데 나는 밭둑에 개딱지처럼 들러붙어 쑥을 뜯어야 했어. 어머니가 떡장사했거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녀는 불쑥 튀어나오려는 말을 꿀꺽 삼키고 벌떡 일어난다. 궁상 맞은 건 딱 질색이야. 그녀는 밭둑을 벗어나 넓은 길을 찾아 나선다. 어디로 가면 서울 가는 차를 탈 수 있을까?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그녀의 저 앞쪽에서 흙바람이 일었다. 들판을 한 바퀴 휘돌아온 흙바람이 그녀를 후리치고 지나간다.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눈을 비빈다. 흙바람은 소용돌이치며 밭둑에 퍼덕거리고 앉아있는 남편에게로 휘몰아간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게 어른어른 보인다. 야!
야, 박수미, 너 거기 못 서? 그녀는 돌아서서 냅다 뛴다. 눈물 흘린 눈에 논두길이 들쭉날쭉한다. 잡히면 끝장일 것 같다. 허둥대는 그녀의 발밑에서 방금 노란 꽃잎을 연 꽃다지가 뭉그러진다.